어제 얻었던 인트그를 좀 검토를 해봐야겠어. 아, 네, 뉴런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게임 중에는 TTS가 나오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 그 신트 어디 갔지? 무한회랑 쪽이었나? 아, 그래. 자, 봐봐. 이 요정 여왕이 이시스의 펜던트를 가져오라고 했잖아. 이시스는 이집트 신이다. 그럼 이집트 맵으로 가야겠지? 이집트 맵에 있겠지? 그럼 이시스가 어디에 있나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시스를. 이 해골이 알려줬어. 여신 이시스는 태양신전. 어떤 신보다도 높은 장소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제일 높은 데로 가면 되겠지. 자, 이시스의 목걸이를 찾으러 가보자고. 캬학! 이면 보스에서 죽어버렸어! 자네가 갑자기 왜... 태양 신전 여기에 이시스의 목걸이가 있겠죠? 그 해골이 태양 신전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태양 신전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가면 있을 것이다. 가장 높은 곳. 근데 가장 높은 데가 여기 아닌가? 에잇! 이걸로 죽는다. 이 하단 공격이 가능한.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저기를 안 가봤지. 저 위에 저기 올라가보자. 그렇다면 저기 들어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보자고. 으악! 도르마무 그레를 하러 왔다. 얏. 여기서 뛰어내리면? 저 발판이 있는 것 같은데? 발판 아니? 그러면? 쭈! 자, 뭐 어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 이 게임 점프 중에 공중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겁나 빡칩니다. 이 공중 제어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슈퍼마리오처럼 점프를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계촌식 점프? 그런 게임이에요. 기열받습니다 진짜. 아잇! 약간 공중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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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좆 좆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바보같이 보이시겠지만 해보면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해봐야지 안다니까 이거를. 자결 동굴에 도전하라. 긴 여정이 될 것이다. 떠나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라. 아, 지랄이야 왜? 개새끼야! 자결 동굴 뜨겁구만. 나야 왠지 오늘은 뜨겁네. 뜨겁다고 하니까 용암도 꽤나 뜨거울 거란 생각이네. 빠지면 큰일이네. 하지만 위험을 각오하고 깊은 곳까지 가보면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젊은이는 도전이네. 저 부서진다 부서진다. 좋아 정답. 태양신전의 가장 높은 곳 이시스의 공간.
후루스의 어머니인 이시스, 넘쳐나는 모성은 치유의 힘을 줄 것이다. 그럼 이게 설마? 이시스의 펜던트. 기능이 뭐지? 이시스의 장식이 달린 펜던트. 요정 여왕한테 갖다 주면 되겠지? 요정 여왕이 가지고 오라고 했어. 100원인데 살 게 몇 가지 있는데, 아 이거 포탈 시스템이 좀 틀림없이 그것은 이시스의 펜던트. 동료 요정들이 당신에게 힘을 빌려줄 겁니다. 유적의 작은 정해진 장소에 작은 빛이 보일 겁니다. 그 빛을 만지면 요정들이 나타날 겁니다. 요정의 힘을 빌려준다는 것인가? 잠깐만. 그 태양신전에 물건 파는 데 가서 그거 사자. 그 뭐였지? 그거 사러 가자. 용암 내성 아이템? 거기서 파는 거였나? 이게 아니네. 레열 케이스를 사러 가야 되는지. 아래인가? 하여튼 아래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긴가 보다. 아 잠깐, 저게 애초에 있는데. 아 여기였어. 아 자 그러지 마 진짜. 마지막. 마지막 바빠. 5000년 만에 손님인 거다. 레열 케이스 사는 거다. 감사한 거다. 수 좀 살까? 좋아, 구매했고. 그리고 이제 나 어제 무슨 쌍둥이 거시기 맵으로 가는 그 길 있지 않았나? 야 몰라 일단 다녀봐. 그 맵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참 심오합니다. 여기 기억력과 능지가 부족하다면 무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끔찍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자? 뭐 말하는 거야? 요정이 상자를 열어주나요? 요정이 공격도 해주냐고요? 글쎄요. 자, 이리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전에 한번 내려가보지 않았나? 일단 신전에 들어가봐. 내 기억에 이 월광 성전 있잖아. 여기서 아예 무기를 쓰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힌트에 보면은 무슨 무기를 금지한다는 힌트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무기를 쓰지 말라는 암시가 있었어. 이거 여자의 안에서 무기를 사용해서 안 돼. 이거 달의 신전에서 무기를 쓰지 말란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 달의 신전이 여자의 아니라는 암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무기를 절대 쓰지 마. 맞아. 무기 쓰면 안 돼. 무기를 절대 쓰지 마. 무기를 쓰지 마. 아니야,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절대 쓰지. 뭐 말을 해. 말을 안 하네 저 녀석. 뭐 하는 놈이야. 잉태한 여성에게 피리 소리를 들려주어라. 피리라는 아이템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요? 물을 힘으로 받고 탑은 하늘로 날아오른다. 샷은 제가 찍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이 힌트가 많아서 다 스크린샷 찍고 있어. 이건 어떻게 지나가지? 무기를 쓰면 안 되는데. 우리 느릿하구나. 나와 임마. 아, 뭐야, 못 내려가네? 올라오네. 여긴 무기를 써도 되나? 이거 해독이 안 되네, 이거는? 왜지? 해독기를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다. 여기는 안개에 덮인 낙원. 안개가 퍼지면 더욱 행복에 둘러싸인다. 낙원의 과실을 손에. 에덴의 나무 밑에.
저 길이 어디야? 다 막혀 있는데? 킹 중에 오는 데 같죠? 지금으로선 전진할 수 없어. 내려봐. 여기 눈알이 없으니까 여기는 채찍 써도 되지 않을까? 오, 눈알 없는 데선 괜찮네. 오케이. 검증 완료. 앞. 여기도 눈알 없잖아. 어, 저기 세이브 포인트 있다. 나 세이브하러 갈래. 지켜봐. 엣. 눈이 사라진 것 같다? 아까 눈이 있지 않았나? 아, 여기도 원래 눈이 없는 건가? 그럼 상관없지. 눈이 있는 데서만 조심하면 되고, 저 비석이나 애교러 가자. 아, 못 가네, 이쪽에서. 여기는 월광 성전, 아름다운 여성의 성전. 월광 성전. 자, 그건 그렇고 어떻게 나가지? 갓. 여긴 어떻게 들어갈까? 그것이 궁금하네. 여기도 뭐 내려가는 비밀 통로가 있는 거 아닐까? 반대편에서 오는 길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뒤돌아보면은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닌가? 뭐야, 월광성전은 왜 이동을 못해? 왜지? 아까 스캔하지 않았나? 어, 스캔했는데? 이상하다. 여기는 그 웨이포인트가 없는 데인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절로 어떻게 들어가지? 나 그게 궁금한데. 이 게임 시스템에 의하면 지금 절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점프 시스템이 절로 들어가게 지금 돼 있지가 않아.
컨트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얘 잡아보자. 자, 그래도 어 됐다. 올라갈 수 있나? 안 되잖아. 아 에이 오케이. 그렇다면 세이브를 딱 굴러와가지고 다시 가면 되지. 컨티뉴. 굿. 어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없는 건가? 아이 빠르게 가자. 아이 그냥 리필 완료. 자, 다시 간다. 아, 나와 임마. 아니, 이 녀석. 그러지 말더라고.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이지? 아 그래, 나에겐 표창이라는 아이템이 있지. 다 잡으면 되는 게 아닐까? 아, 근데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 침착하게 여기서 내, 여기서 올라가자. 야.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 게임 굉장히 점프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게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이 점프 거리가 달라지고, 이 점프를 하면은 이 낙장 불입이기 때문에 박쥐 다 잡으면 열릴라나? 잡아보자. 는 아니네. 야 누워서 그래 단검. 단검 좋은 생각이야. 하이 DPS의 무기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해골을 순식간에 녹여버리고 에잇 그냥 누가 버린다 이 말이야. 야 항아리잖아 항아리! 항아리! 항아리지! 금붕어야? 어? 아, 네, 난방 양국이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금붕어도 이제 나 실수 안 하는 사람. 나는 이제 실수 안 하는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이야 이제. 실수 안 하는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 갈고리 손톱. 갈고리 손톱. 뭐야 이거? 벽에 붙을 수 있다. What the fuck? 이건 갓갓 아이템? 어떻게 붙어? 뭐 눌러야 돼? 오케이. 읽을 수 없는 문자는 읽을 수 없네. 사현자라는 자들이 쓴 고문자에 있어. 뭔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기다리. 더 올라가진 못하나봐. 그냥 올라가지 못하는 시스템 같은데? 아니 여기 눈알이 있었니? 여긴 없는 것 같은데 눈알? 쌍둥이 미궁.
또 어디야? 포세이돈상. 포세이돈과 매우 비슷한 상. 어떤 문명에도 들어맞지 않는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일단 왼쪽. 때리면 화나네. 아, 여기는 쌍둥이 미궁. 쌍둥이 미궁은 세이브가 안 되는데? 왜 이거, 이거 왜 일로 텔포가 없지, 여기는? 뭐지? 지도가 없어서 그런가? 성배의 쥐? 소프트를 기동시키라고? 아, 또 추가로 사야 돼? 뭐 또?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잠깐만, 일단 마을로 가보자. 일단 마을로 가보자. 마을에 무슨 변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잠깐만, 일단 돌아가보자. 여기서 이제 가는 길을 내가 전에 까먹었었거든? 이제 가는 길을 좀 알아내야겠어. 형의 가게는 귀한 손님을 위해, 동생의 가게는 단골 손님을 위해. 시간을 멈추는 힘. 그대만 시간이 흐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빠른 것까지 볼 수 있다.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거리가 안 돼. 오른쪽으로? 야, 오른쪽에도 길이 없잖아. 자, 나와봐. 아, 예, 예, 미겨, 미겨. 뭐야, 이거 들어간 데가 아니야? 쌍둥이의 문.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점프! 길이 없는데? 일단 마을 가자. 마을 가. 아, 나 꼴 받아서 안 되겠어. 나 더 이상. 아, 이건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뭔가 목표를 세워봅시다. 근데 저거 쌍둥이 미궁 가는 길이 어딘가 있었는데? 그 다른 데서 가는 길이 또 있었는데? 어디였지? 설마 이 컴퓨터를 사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아.
태양신전 뱀주군. 아니 성배 뒷면이 어디야?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건가? 지금은 졸라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단 열심히 돌아다녀보자. 소사야 소프트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아 잠깐만요. 아 내 그 길을 기억하는데? 내 그 길 기억하는데 내가? 내 그 길을 내가? 아, 내가 그 길 알아, 내가. 여기 있는데? 자, 입구를 알아, 내가. 내가 길을 알아. 여기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갔거든? 수원에서 갔었나, 아마 그럴 건데? 경기도 수원 말고,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 여기. 주소지, 자, 주소지 좀 확인해볼게, 거기. 들어가는 주소지. 아, 어딘지 기억났다, 어딘지 기억났다. 아, 주소지 확인했어. 거기, 아, 네, 기억났어, 기억났어. 거기 어디냐면은, 거인 영묘 쪽에서 이어지는 그 입구 있었어, 거기. 얍! 거인 영묘에서 이어지는 길 있었어. 여기는 채찍을 쓰자. 그래, 여기야. 쌍둥이 리궁. 아이. 전에 왔었던데 여기. 그때는 여기 좀 나중에 오는 덴지 알고 안 갔었는데 이젠 가야지. 아이. 첫 번째 아이의 생존자는 쌍둥이. 잠깐만. 진행 몇 프로 된 거냐고? 한 15% 됐나? 그 정도. 아, 그건 내 방가? 한 20%? 돈 옆에 있는 거 뭔가요? 돈 옆에? 돈 옆에 뭐가 있어? 아, 그거? 열쇠. 동생이
벌레 못 들어가지? 나 지금 내열제 있지 않나? 이거랑 상관이 없는 아이템. 돌고래 석사.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 길이 막혀있네. 여기서 가는 게 아닌가? 길이 막혀있는데? 애초에 여기 못, 안 들어가지는데요? 아까 갔던 데나 다시 가자. 거기가 어디지? 수원 쪽에서 가는 길이었는데? 월광신전 가서 틈 좀 맞아볼게. 아, 근데 저는 고전게임 좋아해서 아, 이 게임 낙뎀이 없어서 참 다행이야. 낙뎀 있었으면은 좀 개꼴 받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참 좋다. 월광신전 테미나 마저 먹자. 이 눈알이 왜 있다가 없다 그러지? 지금은 또 있네? 원래 있었나? 아니 아까는 없었어! 이게 뭘 작동시키면 없어지나 저게? 이 웹엔만 있는 거? 그런가? 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군. 일단 여긴 없어. 여기는 아까 올라갔는데 그 쌍둥이 쪽이었고 여기 아이템을 마저 먹자. 여기 뭐 숨겨진 아이템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 잠깐만, 저 벽에 힌트 있다. 이 태양을 띄운 상태에서 여기 오면은 뭐 아이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위쪽에 보면은 거인영묘에서 지금 태양 띄우라고 나와있잖아. 어? 저거 힌트 같은데? 태양 띄우고 와볼까? 자, 딴 데도 가보자. 딴 데 가보고. 도끼? 아, 잠깐만. 도끼가 어딨어요? 왼쪽 바로 떨어지면 있다고. 어디로 가야 돼? 왼쪽 구덩이, 여기? 으앗!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이 있어. 기다려봐. 타이틀로 돌아가서 컨티뉴를 한 다음에 일단은 그 거인묘에 가서 태양을 띄우고 오자. 일단 거인묘에 가서 태양을 띄우고 오자.
어머? 어머? 좋아, 태양 띄웠고. 자, 이제 온천 가서 온천물 좀 빨고 오자. 온천물 좀 빨고 와서 아까 거기 다시 가서 뭐 나왔나 보고, 그리고 그 아까 그 누가 알려줬던데 거기 한번 가보고. 안 그래도 갈라 그랬어. 원래 다 가볼 다 골라 그랬어. 공속이 빨라서 좋긴 해. 리치가 짧은 것 빼고 다 좋아. 저판 녀석들. 이제 싸니게겐 죽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저쪽에 템이 있다는 얘기구나. 뭐지? 변화가 있는 건가 지금? 뭔가 벽이 뭔가 반짝거리긴 하는데. 일단 무기부터 먹고 올까? 오. 원래도 반짝거렸어. 여기 무기 쓰면 안 돼. 여기 무기 쓰면 안 되고. 힘을 원한다면 목숨을 걸어라. 무슨 뜻이죠? 무기를 쓰란 얘기인가? 때려야 되나 이거? 돌 굴러와요! 네. 도끼를 입수했다. 넓은 범위를 공격할 수 있다. 오. 헵. 눈이 작동을 안 하네 여기는? 여기는 무기를 휘둘러도 되는데? 갑갑해. 좋아, 올라와볼까? 이쪽으로. 오, 두 방에 죽네 저 녀석이. 여기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 그걸 모르겠네. 태양을 띄우고 뭔가 또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
지금 거인의 묘에서 태양은 띄우고 왔거든? 난 딴 데 가자. 딴 데 가고. 그냥 위치? 위치는 태양 떠있으면은 그냥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 가봐야겠고. 저기 가보자. 돈. 에덴을 목표하는 자여, 네 개의 상자를 열어라. 예를 차려 순서대로 열어라. 예를 차리라는 거는 아래부터 열란 얘긴가? 뭔가 오른쪽에 그림이 있긴 한데. 저 그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뱀유도 니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건 애초에 뭐 상호작용이 없는데요? 홍동백서브야. 신중해인가? 절로 가면 에덴이고. 어디 가야 돼? 아까 용암 지역이나 가자.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갈 데가 없다 지금. 용암 지역 어디서 갔었지? 잠깐만. 올라가서 왼쪽이었나? 태양 시즌 왼쪽? 이시스 목걸이 먹었어요. 이시스는 먹었고. 아까 태양 신전이 진입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 어느 쪽에서 가야 돼? 그러니까 태양 신전. 요정 어딨어요? 나 요정 만날래. 요정이 뭐 네 군데 있다는데? 빛나는 바닥에 뭔가 있다던데? 무한애랑 가면 있어. 아, 나 요정 여왕은 만났어. 이제 그 요정 여왕은 만났고. 아, 일단 가보자. 가보고 나서 생각해보자. 아, 나 여기 아니잖아. 에이, 참. 여긴 에덴이잖아. 오, 판정 개좋아. 판정 굿. 이렇게 판정이 좋아야지 할만하지. 이게 거인 영묘 쪽에서 접근하는 거기서는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가봅시다. 어딘간 길이 있겠지. 아, 맵을 좀 다 뚫어놓지. 나중에 다 뚫릴라나. 이거 판정 좋다. 이걸로 다 해먹을 수 있겠는데? 이 무기로 이제 다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 어, 방패도 무시하는데? 개좋아. 어, 판정 좋다. 아까 여기는 애초에 길이 없어. 여기 말고.
택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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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기야 괜찮아 다 괜찮아. 자결동굴 갈게요. 제가 자결동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때문에 좀 혈압이 오르긴 한데 시스 먹은 데 왼쪽에도 있다고? 거기였나? 몰랐다. 아 근데 이런 게임은 공략을 너무 많이 보면 재미없어. 공략을 진짜 막혀서 우라병 터질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가야 돼. 너무 빨리 보면 안 돼. 공략을 바로바로 보면 안 되고 진짜 막힐 때만. 정말 정말 막힐 때만 봐야 된다. 두방 좋다. 두방 좋아. 아, 세이브. 세이브해. 뭐야 이 녀석? 원숭이? 여기서 못 가네. 아, 네, 김도사랑 깨님 7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지 한다 진짜. 아이 아이
아, 예, 인터레스팅. 인터레스팅. 인. 아, 어차피 뚫어. 인터레스팅. 5명과 5명의 마녀가 모여 바포메트는 소환된다. 저기도 안 된다. 봐야지. 그래도 슬픈 쌍둥이에게 빛을 보여주어라. 멸망한 세계에 빛을 보여주어라.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쌍둥이에게 영웅은 빛을 준다. 죽음을 다루는 신이 있다. 생명을 흡수하는 신이 있다. 그 힘을 봉인하는 책은 한 소녀에게 맡겼다. 운! 돈! 일로와, 일로와. 돈. 돈이다. 이거 보스맵 같은데? 아니, 뭐야, 이거. 중간 보스. 어이, 어이, 아. 뭐야? 니가 디오야? 어? 아! 내가 물로 보이지? 어? 나 물이 아니야. 내 물로 보여?
와하! 아이! 아이, 땀 나지 마라, 이거. 반짝이는 거 뭐지? 반짝이는 게 뭔가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먹는 건가? 지옥의 악마 벨제브 어머니 앞에서 여덟 개의 혼을 지켰다. 어? 띠로리로리로리로리로 띵. 뭐야 이거 귀신 들렸어. 새끼 뭐야 이거? 어? 요정이야? 얘 뭐하는 요정이야 얘? 체력 채워주나? 제한시간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야? 뭐야? 아 제한시간 있어? 아, 그럼 그렇게 잡자. 잡으러 가자 좀. 어이 회복 다 됐나? 아 붙으면 저 기술을 쓰는 건가? 아이! 개년아! 개년아. 서두르지 마.
이 새끼들 이 다져버릴 시간 여유 있어. 천천히 다지면 돼. 스피디하게 한다. 그 새끼 죽이러 간다. 아이! 아, 저 개새끼 저거! 하지마! 하지마! 개새끼! 어디서 허접한 놈을 만나. 응? 날 어떻게 하려고, 어?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지. 여기 어디야? 나 왜 이래? 뭐야? 보물. 사라비아, 콜롬비아. 아이 개족 같은. 미쳤나 이것들이. 요리야 요로 요리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뭐야 뭐 없어? 아 이거 어떻게 사다리에서 도중에 떨어지는 기능이 없어. 여기 많이 아니야 이거? 아이 그런데. 야! 야! 일로 가면 뭐 있지? 여긴 어디야? 자결동. 자결동.
뱀이 경로했을 때 그것은 열린다. 좆될 뻔. 아니 씨발 왜 안 맞아! 왼쪽을 향해 무기를 휘둘러라. 오른쪽을 향해 무기를 휘둘러라. 그것이 죽은 자의 허물. 그거 이렇게. 뱀을 열받게 만들어보자. 뱀을 화나게 만들어야 돼. 그럼 길은 열린다. 일단 이 해골들을 다 죽여야 돼. 개새끼. 뱀 두 마리에게 혼났다. 좀 가까이서 보고 싶었을 뿐인데. 뱀을 어떻게 경로하게 하지? 그냥 둘 다 경로하게 하면 되나? 내 PC가 열 때문에 맛이 가. 지도! 자결동. 핫! 핫! 옌병! 아 여기 태양신전이야?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아이 옌병 나 무기가 바뀌었어. 아 이거 이걸로 바꿔. 세이브가.. 오른쪽? 아 근데 이건 뭐 세이브하고 말고 간에 그냥 이리로 가면 되잖아. 그냥 그 뭐냐 어디로 가냐면 일단 집으로 가. 야이 개 집으로 가서 이 총장을 죽이자. 제 생각에 얘를 죽여야 될 것 같아. 못 죽이나? 고대 손이 언제 만나냐고. 글쎄요. 아, 사과친다. 오늘 엔딩 보냐고요? 이 게임 아직 30%도 안 했어요. 놀랍죠? 앞으로 한 3주는 더 해야 됨.
야! 맞나? 오케이. 슉. 자,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이렇게? 오! 오케이. 튕겨서 내려가는 거. 자, 박쥐를 죽이고. 자! 건물인가? 아니. 자결 동굴. 아잇! 아니, 옌병! 벽에 머물러라. 불이 꺼질 때를 기다려라. 벽을 박차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라. 여긴 안 돼? 야, 불 꺼라. 존말할 때 꺼라. 야, 이 게임 사다리에서 중간에 점프 안 된다고. 아이 개쓰. 두 개의 무기가 잠들어 있다. 하나는 파주주가 지키는 그 너머에, 하나는 불의 수혈에서 이어지는 빛의 세르다브에. 고맙다. 에이. 이곳에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곳은 중심이 되는 장소. 다른 길을 더듬어 다시 이 땅을 찾아와라. 이거 지도인가? 뭔가 지도 같은데 이거? 이거 돌 세 개로 안 될 것 같은데? 돌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발판은 여섯 개인데 돌은 세 개잖아. 저 벽에 박혀 있는 게 나중에 나오나?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설치해보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 서순상 이게 아니야.
생각해봐, 택키야. 택키야, 생각해봐. 이제 이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디로 밀어야겠어? 어? 니가 이걸 어떻게 밀어야지 저거 저기다 넣을 수 있을까? 응? 어떻게 밀어야 저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생각하라고. 몰라 해 그냥. 아 몰라 난 몰라 이제 나 모르겠어. 난 더 이상 잘 모르겠어.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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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예
정답! 아. 에이 개. 아, 다 풀었어, 다 풀었어. 다 풀었으니까 조용히 해. 다 풀었어. 날 물로 보지 마. 응? 덩이를 수직으로 쌓아올린다. 아니 무기였어? 아 나 집 좀 갔다 오자. 아 꼴받아.
뭐 살 거 있나? 나 뭐 사기로 했지? 250원짜리 컴퓨터는 좀 비싸고. 아, 이게 설마 그건가? 아, 이게 불 붙이는 그거구나. 아, 이게 그거구나. 어두운데, 어? 어두운데 플레어건으로 밝히고 가는 거구만. 250원 너무 비싸구요. 아니 플레어면 당연히 불 박히는 거니까 그치. 뭐 훈수로 봤다 그래. 아, 그 훈수랑은 별개로. 어? 이 뇌가 있다면 누구든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뭐 그런 거지. 탄환.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 그래도 용암 지역 좀 더 탐사를 해보자. 아직 면밀히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는 법을 알았어. 예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었어. 어이 아, 이 눈부신 성장이 보이는가? 하하. 아, 맞아 그냥. 어차피 맞을 거다. 잠깐만, 저 중간에 통로 있네? 저기로, 저 군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는걸? 이건 들어가야지?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거. 아, 이제 군영부터 들어가자 일단. 군영부터 들어가. 아, 이게 벽을 잡는 버튼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아. 이게 나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응? 생각처럼 아, 이거 안 잡히지 이거? 이거 어떻게 잡? 아, 이거 왜? 왜? 뭐 입력을 하고 있어야 되나? 누르고 있어야 되나? 이게 어쩔 땐 되고. 아, 그니까 이게 지금
저 설명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입력하라는 것 같은데? 벽의 방향이랑 그 정확히 위가 아니라 약간 대각선을 입력하라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입력을 잘 모르겠어. 대각선이 맞는 것 같아. 아, 왜 들어가? 아, 이게 원리만 알면, 원리만 알면 쉬운 건 아닐 거야. 둘이 연속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 벽점 하는 거보다 그냥 가는 게 나아. 왜 들어가야 들어가? 불이 너무 빨라. 불이 너무 빨라서 안 돼. 그러니까 이 게임이 조작감만 좋았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을 거야. 근데 이 미친 듯한 이 조작감 정말 정말 열받네요. 나 정말 개열받네 진짜. 원호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4인의 거시기는 몸을 돌로 바꿨다. 언제나 유적을 지켜본다. 돈! 오른쪽에 올려두면 오른쪽, 왼쪽에 올려두면 왼쪽. 틀렸다면 두 번 다시 손에 넣을 수 없다. 아, 이게 뭔 소리야? 어쩌라는 거지?
대충 알 것 같다. 대충 알 것 같아. 왼쪽 오른쪽 3층씩 쌓으라는 얘기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해보자 한번. 자, 일단 그럴라면은 아 미치겠네 진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사실 제가 지금부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생각 스타트. 자, 생각 들어갑니다, 생각. 자, 이렇게 밀고. 이쪽 아닌데? 아 지금 채팅창 보느라 헷갈렸어. 집중해야겠다.
하나씩 내리자. 하나씩 내리면. 근데 이게 맞는 걸까? 일단 그 방법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개씩 쌓는 게 맞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하네. 살짝 비뚤어진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진짜 기회가 한 번인가? 그러면은 돌아가. 컨티뉴. 재도전. 오. 기회가 한 번이라고. 그러면 아우 맞지. 아 안 맞네 아예. 그 한쪽에 있어. 아 이쪽에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쉽구만. 이거 조작 진짜 빡셈. 이거 라시아 조작이 빡세다는 사실. 앗! 아이 젠장. 아이 맞네. 그러니까 이거 조작이 좀 해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 벽에 매달리는 조작도 되게 이상하게 그 돼 있어가지고 꼴받아. 와, 그러니까 벽에 매달리는 커맨드가 뭐냐면 벽 쪽으로 대각선 위로 방향키 고정인데 그걸 타이밍에 맞춰야 돼 그냥. 이 한 번 걸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홀드야 그냥. 홀드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되게 매달리는 그 조작이 되게 희한하게 돼 있어. 익숙해지면 상관없긴 한데 살짝 어렵지. 대각선 조작이라는 게 메이저한 조작은 아니라서. 아 진짜 미치겠네. 벽에 매달려서 뭐 미안 좀 이게 뭐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뭐 조작 같은 게 그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뭐 올라가는 건 아니라도 가혹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님들 이거 진짜 해봐야 돼. 이거를 이 조작감을 여러분은 보는 걸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봐야 돼 진짜. 해봐야지 조작감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니까 일단 매달리기 조작이 버튼 액션이 아니라 일단 방향키 홀드를 시작하면서 달라붙는 것부터가 좀 뭔가 아 되게 열받아 그냥. 물론 이제 고전 게임이 그렇지만 고전 게임이라서 아 그렇다 그럴 수 있다. 고전 게임이니까 고전 게임 고전 게임 감성. 한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눠서 하자. 지금 내가 너무 급하게 내려가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조금씩 내려가면 돼. 처음 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이거를 님들 해봐야 돼. 이거 두뇌를 사용해볼까? 자, 두뇌를 사용할 시간이야. 자, 두뇌 풀 가동! 풀 가동! 미세하게 빗나가는 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냥 순서만 맞추면 될 것 같아. 석상비 왜 나온 거냐고? 뭐 제한시간이 끝나서 그런 거 아닐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의미 있냐고요? 의미 있죠.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야, 이번엔 되지 않을까? 아까는 나의 이 능지 이슈로 좀 안 됐지만 이번엔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뭘 해야 되나? 이게 뭐지? 추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뭐 추 올리는 데가 있어 어디? 입술 위에 추? 네, 힌트 주세요. 뭐 힌트가 있어? 이거 혹시 힌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형태 자체는? 일단 오른쪽. 밑에도 뭔가가 있네. 여기부터 하는, 아, 여긴 아까 있잖아. 뱀한테 끼쳐야 된다고? 그게 뭔 소리야? 뱀한테 끼칠한다니. 뱀을 뭐 때려서 부술한 얘긴가? 몇 다시 몇이지? 불꽃의 수혈. C-3인가? 지금 내가 퍼즐 푼 데가? 어, 나 화장실 갔다 왔어.